사무엘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무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니 뭐니 해도 미스바 운동이죠. 그런데 이 미스바 운동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그거는 영성, 각성 운동, 회복 운동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 시간이 가면서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복음이 변질됐다는 얘기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변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더 이상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 이런 말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뛰어난 민족인 분명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뛰어나지냐면요, 핍박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뭐라고 똘똘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 부모 일찍 잃은 아이들이요, 그 상처도 강하지만 의외로 되게 똘똘해요. 빨리 철듭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자수성가 한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자수성가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태어났는데 환경이 너무 좋다. 자수성가하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부모가 물려준 재산 그냥 어떻게 유지하다가 가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래서 성공, 부모보다 더 성공시킨 경우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부모가 가진 재산을 대부분이 잃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도 부자 세대 못 간다. 그죠?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면 그 대부분 다 탕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거든요. 이제 그게 뭐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극받은 것만큼 사람은 발전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요? 자극을 진짜 많이 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똘똘해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뭐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이 똘똘해진 게또 문제라. 너무 똘똘하다 보니까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머리 믿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있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있다는 얘기는 생활의 룰이나 규칙 같은 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원래 이렇게 그 저기 사모아섬 같은 데 사는 사람들, 남태평양이라서 삶의 규모가 썩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배부르면 차고 배고프면 일어나고 산에 가서 따먹고 그냥 뭐 옷도 그냥 그렇게 뭐 굳이 그렇게 뭐 매일 더운데 뭐 매일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되니까 그 그냥 잎사귀 둘러가지고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추운 지역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철든단 말이, 나는 옛날에는 철든다 철이 쇠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철든단 말이 그게 아니고 계절의 철자래요. 계절에 바뀌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 그걸 아는 사람을 철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 뭐예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 대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얼어 죽는 거지. 철든 사람은 어때요? 미리미리, 아, 추위가 오겠구나. 그럼 뭘 해야 되겠다. 날씨가 풀리는구나. 그러면 곡식을,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빨리 어떤 뭐 땅을 일궈야 되겠구나. 이게 계절 바꾸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사람이 똘똘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미리 철들은 민족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철은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철은 들었는데 영적인 철은 들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가보니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려워요.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도로 포장 지금 10년째 갔는데 안돼 있어요. 패인 거 그대로 더 패요. 비 오지요. 찬 도단에 더 패이고 더 패이고. 언제까지 패이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언젠간 깔았더라고, 옛날에. 근데 그게 패이기 시작했는데 보수를 못해. 계속 패. 근데 주도로는 진짜 10년 만에 도로 깔대. 이번에 다 뜯어내고 다시 깔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무슨 돈으로 하냐? 미국에 있는 아르메인들이 후원비 보내서 그걸로 까는 거래요. 자기네도 돈을 못 깔아. 외부에서 돈이 와야 그걸로 까는 거지. 그나마 그건 깔더라고. 차가요, 막 벤츠 타고 가는데 벤츠가 몇 놓고 가게요? 60, 50이요. 100을 놓고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발만 올렸다면 100이잖아요. 도로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로도 막 계속 파 있어봐요. 누가 그래 벽을 달려요. 다 빵가지게. 예. 근데 그게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 철들더라고요. 애들도 일찍 철들어요. 그래서 14살, 15살 되면요. 조숙해. 아주 조숙해요. 18 되면 대부분 결혼 준비하고 25 되면 노처녀 돼가지고 25에 결혼 못했더니 그 아가씨 하나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상담받았어요. 그래서 왜 우울증 걸렸대요? 25인데 결혼을 못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계속 푸시를 하는 거야. 너 왜 이 나이에 먹도록 결혼을 못했냐고. 이게 이제 가족들한테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막 우울증이 온 거라.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야 그 왜 그냥 나라가 너무 척박하니까 이불 하나 빨리 덜어야 돼.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가족들이 이불 하나 덜 거 아니야. 집에서 계속 밥 먹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이게 문제인 거라. 내가 볼 때 딱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철들 수밖에 없죠. 내가 오늘 갔는데 목사님이 얘기 안 했나요? 내가 그 렘넌트들을 앞에 줄 쫙 세우더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도 와서 그 옆에 서래요. 내가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그랬더니 딱 서더니 나보고 여기서 며느리감을 빨리 결정하라는 거야. 그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렘넌트들 앞에 내 앞에 줄을 쫙 세우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잖아요. 그거 무슨 영화 같은데 옛날에 그 무슨 저 술탄이나 그렇게 했지 요즘 같은 현실에 무슨 그런 게 있어. 줄을 쫙 세우니까 또 와서 쫙 서요. 막 각자 일하다 말고 다 불러내더라고. 근데 줄 쫙 세다 보고 그래서 며느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은 서른이 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서른 넘었다 했더니 아 이제 중년이구나 싶어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는지 목사님도 난감한 표정으로 아 때가 지냈군요.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서른 넘으면 끝난 거야. 늙어버려가지고 그거보다 좀 낮은 나이. 뭐 누구의 치유? 치유를 저거 장가를 보내가지고 저거 가정을 이거 유지할까 싶고. 그러니까 뭐한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렇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아까 그때 아베딕이라는 애가요 그 베이스 기타를 몇 년 쳤는데 얘가 자기들이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처럼 길거리에서 그냥 띵가띵가 치는 게 아니에요. 밴드를 구성해서 팀을 구성해서요 전국 순회 공연하면서 거기서 생활비가 나와요. 벌써 그 나이에 그러니까 독립이 되는 거예요. 벌써 16, 17, 18이면 얘가 아주 조숙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똘똘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영악한 것 같고 철든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르메니아도요 계속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 강대국에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했습니까? 아르메니아요. 아르메니아가 땅이 옛날에 이스탄불까지예요. 터키가 통치했던 데까지니 그래서 아르메니아 옛날 국토를 보니까 카스피해에서부터 저 흑해 지중해까지 세 개 바다를 다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지금은요 다 빼앗기고 거의 내본 게 95% 뺏긴 것 같아요. 이제 겨우 경상도 강원도만한 땅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못 견뎌요. 이것도 유지를 못해. 지난번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제가 거기 가서 오는데 군인들이 훈련하러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탱크하고 포하고 끌고 가는데 내가 정말 포부대에 있었잖아요. 포하고 탱크 끌고 가는데 딱 보는 게 박물관에 있는 포가 가고 있어요. 박물관에 있는 포. 박물관에 있는 거.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면 있는 그 포가 가요. 그거 훈련한다고. 그것도 한 10개가 쭉 가는데 그거 쏘면요. 얼마 나갈까요? 1km, 2km? 1, 2km 나갈 거예요. 그게 언제 쓴 포인지 아세요? 그게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포예요. 그리고 그게 남북전쟁 당시 썼던 포예요. 그 포를 지금 21세기에 적군을 막는다고 끌고 가면서 연습한다고 가는데 다 보니까 이야 저건 전쟁 하나만 하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일본군이 막 쳐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일본군은 조총 들고 오는데 우리 맨날 창 들고서 오늘 군사훈련 간다고 딱 활 메고 창 들고 그러고 나가는 거를 일본군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조총 든 군인들이 보면 저러고 저거 몰살하지 저거 그러지 다 몰살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차라고 하는 게
차도 아니고 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포도는 뭐 16kg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10배로 나가는 포하고 10배도 안 나가는 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만 하지. 하나만 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딱 한 가지예요. 애당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아르메니아든 분명히 세계복음을 위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복음을 줬거든요. 사도들이 순교할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여기는 사도 두 명이 가서 순교한 나라고. 문제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죠. 왜 강대국들이 망한가?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똘똘한 것 같은데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착한데 왜 삶이 늘 힘든가?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죠.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답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답을 모르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지. 그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규모에 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딱 가보면 알아요. 벌써. 여자아이들 걷는 걸음이요. 이야, 우리 간 곳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애들이 허리가 쫙 펴 있고요. 전부 다 무슨 무용한 애들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연극을 계속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걷는 게요. 반짝이 걸어요. 그리고 애들이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 시켜도 미소만 져요. 거기 있는 부목사님 한 분 계신데 난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농아인 하나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뭘 얘기하면 그러고 뭐 이렇게만 해요. 뭐 뭐만 해. 그래서 내가 저분이 농아인가? 그래서 내가 그 구영호 목사님이 그분을 막 어이 어이 막 부르더라고. 뭐 좀 물어본다고 해서 목사님 농아예요. 농아. 부르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걸 농아가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을 내가 농아인 줄 알았어. 왜? 말을 안 해요. 일단 왜? 아무 말 안 해요. 오직 그냥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얼마나 규모가 잘 돼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재앙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그게 불쌍한 거예요. 답이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영적인 부분에 민감한 상태, 영적으로는 민감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둔해도 돼요. 아, 좀 배고프면 좀 참으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안은 어둡고 육안은 밝아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막 죽겠다 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대비는 못한다는 거야.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가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해도 어느 날 갑자기 다리닥 들여닥치는 재앙은 그 성실함으로 막지 못한다. 열심으로 막지 못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는가? 왜 그거에 430년 노예로 있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뭐 힘이 없어 갔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언약 없으니까. 그걸로 흘러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가가지고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노예 노릇한 게 400년이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는가? 광야에서 도대체 뭘 깨달으려고 하였던가? 고난의 길을 걷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3년을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그들에게 데리고 다녔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제자들 뭐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취미가 그렇게 독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불러가지고 고생시키려고 한 건 그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왜 바울은 회당을 그렇게 다녔습니까? 회당을 당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할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똘똘한데 왜 우리는 늘 타나? 이유는 간단해요. 언약 없이 진정한 복음 없이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를 후대들에게 알리고 싶었었다라는 거죠. 이런 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도 후대를 보면서 또 우리 시대를 보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상태에 이거를 바르게 캐치해서 가르쳐주는 거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준비시키는 거죠. 출애굽을 하신 이유도 출애굽의 과정에 진짜 너무 생각외로 출애굽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뭘 이렇게 복잡해. 그냥 쑥 데리고 가면 되지. 뭘 이렇게 막 열 번의 재앙에다가 아이고 어차피 데리고 나갈 건데 뭘 그렇게 뭐 첫 번째도 안 돼, 두 번째도 안 돼, 세 번째도 안 돼, 네 번째도. 아니,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포기해서 세 번이요. 세 번 안 되면 포기. 우리 같은 건 거기는 막 아홉 번째 안 돼. 그래도 또 하라면 또 해요. 봐도 봐, 이 모세가. 왜 그랬을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안 된다 할 때 잘 봐야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안 된다 짜증낼 게 아니고 아 삼세반이야 나는 네 번째 포기한다 이거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여기 하나님이 사인은 뭘까? 그거를 빨리 찾아내라 이거예요. 광야 40년 왜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 광야길이 축복입니까? 아니지요. 광야길은 축복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뭐 1세대 사람 다 죽었는데 뭐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광야길을 안 보내면 안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각인이 안 바뀌니까. 그거 바뀌었으면 그렇게 오래 갈 필요가 없어요.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 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한 겁니까? 안 가도 될 길을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각인이 안 바뀌어서. 각인 안 바뀌면 각인 바뀔 때까지 돌리는 거죠. 그게 내 체질이라고 돌고 있으면 안 되지. 안 해도 되는 길이에요. 그게 광야 40년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을까? 전부 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인이 있죠. 1세대들이 경험한 걸 2세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그거 전부 다 사실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왜?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각인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 믿어요. 우리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는 것만 아예 안 되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딱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다? 영적 서밋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밋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앞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뭐 내 육신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영적으로는 서밋이 돼 있어야 된다. 이번에 가서 메시지 하면서 제가 영적 서밋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주일날 메시지 할 때 여러분은 영적 서밋 돼라. 세상의 서밋은 안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그러나 영적 서밋은 돼야 된다 막 이 메시지 막 하고 같이 했는데 나중에 야곱 목사가 와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자기가 번역은 통역은 했는데 자기도 서밋이란 말을 하긴 했대요. 근데 자기가 통역은 그 서 목사님이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했는데 그게 뭔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통역은 자기가 했지만 무슨 의미로 정말을 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다윗 얘기도 하고 요셉 얘기도 하고 다시 요셉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면서 영적 서밋에 대한 얘기를 쭉 했거든요. 야구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야, 그런 영적 서밋이 이 시대에 존재할까요? 참,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자기도 여러 나라 다녀보겠지만 영적인 것을 모든 걸 압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통역하면서도 이거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인데 그럼 나보고 한국에는 이런 사람 많니? 내가 그래서 아, 우리 교회 랩런트 다 영적 서밋이요 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내가 그랬지.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있겠죠. 태평양 바다에 고래가 있겠죠. 하는 거 너무 다. 있겠죠. 뭐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썼겠죠. 그래서 갸우뚱한 거예요. 갸우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 많나?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나한테 통역하고도 자기가 왜 헷갈렸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뜻을 말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이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나 이 목사님이 지금? 내가 설명 쭉 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나오면 아르메니아 뒤집어요. 뒤집어. 딱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 이런 사람 나오면 아르메니아 뒤집을 거라고.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얘기다. 그랬더니 러시아도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도. 그래서 러시아가 그래서 하는 짓이 맨날 싸움만 하는 거라고 내가 그랬어. 영적 소물이 안 나와서 그렇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실은 이거는 좀 도전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 정말 감사하고 귀한 거구나를 누리는 기도. 자,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유길주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면 연세 많잖아요. 근데 유길주 목사님이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제목만 다 바꾸고 본문도 다 다르게 하라고 해놔가지고서 그거 다 복사해서 보냈더니 한 강의에도 똑같이 안 했어. 1강이 구원의 확신, 2강에 뭐 성령 인도의 확신, 오, 다섯 확신. 이번에 다섯 확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았습니다. 다섯 확신 보내준 거 다 번역해서 통역해서 다 보내고. 유길주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딱 이제 교재를, 그 사람들 교재를 딱 피는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지. 거기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냐. 계속 지난번에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없다. 나머지 다 쓸모가 없는 거야. 막 그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거야. 근데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밖에. 우리처럼 물 먹으러 나갔다 왔나 봐. 유길주 목사 하다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좀 있어. 말씀 좀 들어. 왔다 갔다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유길주 목사도 본 교회에서 하듯이 했나 봐. 하다가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승질 나가지고. 근데 통역을 그대로 해서 서영 성사가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야곱 목사님이 안 했지. 안 해도 알 것 같은 거. 상황이 굳이 그걸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재미있는 얘기는요. 그래도 유 목사님도 자기도 당황한 거야. 이제 해놓고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 아이, 여기 와서 내가 큰 소리 친 게 좀 그렇다 싶었는데 되게 당황하는 듯한 표정으로 하면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차분하게 해서 강의는 다 마쳤단 말이에요. 마쳤는데 나중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가인의 사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란 거야. 목사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고칠 게 뭔지 좀 설명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외부인한테 우리들의 약점을 고칠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 우리와 가까이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따니한테 다시 번역 통역을 정확히 해봐. 뭘 의문하는 했더니 본인들의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데 우리가 외부인이 아니야. 한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봤을 때 고칠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얘기는. 그래서 내가 서 문화가 서로 다르고 나라의 배경도 다르고 성장 이런 게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가지고 이건 틀렸다 맞았다고 말한다는 거는 섣부른 것이다. 그래서 그건 말씀 안에서 인도 받으면서 가면서 서서히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뭐인지는 서로 좋은 점과 장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나는 둘러둘러 얘기해줘. 그 어떻게 아 이런 건 다 고쳐주세요. 뭐 이런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해서 그때 한 얘기가 아까 그 강의 때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요. 했더니 자기가 크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예배 때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대. 그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대. 그래서 결국 한국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쪽팔려가지고 자기가 얼굴이 붉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자리에 앉아서 도저히 민망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한국 성도들은 안 다니죠? 왔다 갔다 안 하죠? 예배 시간 절대 왔다 갔다 안 하죠? 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많이 졸아요. 막 웃더라고. 더 재밌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졸은 어떻게 한 졸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아라이 목사님은 계속 찬양한대. 다 깰 때까지.
그리고 그 나라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때 처음에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이게 개회 찬송, 교독문, 신앙 고백,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이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게 사실은 이게 카톨릭 그 성공에서 넘어온 그런 전, 그 약간 예전이거든요. 거기는 찬양을 한 30분 부르다가 기도하고 바로 메시지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도 없었던 것 같은데 했던 뭐 그리고 이제 헌금하세요 해놓고 이제 또 찬양하고 하고 헌금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빨리 헌금하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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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하라고 이번에는 안 했대. 저번에 야곱 목사 기가 막혔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에찌미아진 거기 갔었을 때 옛날 전 지난번 때 계속 얘기해. 나중에 서인생에서 뭐라 그러더라? 저렇게 돈 내라고 한다고 누가 내겠어? 은혜가 돼야 내지.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막 멘트를 계속 하는 거야. 옆에서 막 악보를 막 눌러대고 막 찬양을 하면 여기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대신 막 그게 하는 거니까 아르메니아 말로. 그게 그러니까 서인 선교사가 통역이 이제 안 되는 거야. 아유, 힘들어 못 하겠네 그러더라고. 한마디 하라고 돈 내라고 이렇게 그러고 말았는데 순서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든 기도를 하면 전성도 딱 일어나는 거야. 왜냐?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괜찮대, 그거. 그래가지고 메시지 하다 말고 존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딱. 그럼 다 일어나야 돼. 그러면 잠이 확 깨는 거지. 그래서 나도, 아, 우리 교회도 그거 써먹어야 되겠다. 앞으로 기도할 때 무조건 다 일어나기로. 그래서 막 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럼 시작. 무슨 얘기가 돼 여기까지 왔지? 하여튼 영적 상태. 예? 뭐요? 실제 기도, 실제 기도. 아, 복음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막그 유목사, 유길조 목사님 막 복음을 누려야 한다. 막이 말씀을 막 강력하게 막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메시지에 성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도 끝난 거다. 뭘 다른 얘기를 또 하고 뭐 이러냐.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이게 메시지가 뭐 할아버지가 하지만 파워풀하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죠. 그 능력의 기도해야 돼요. 능력의 기도 뭐죠? 우리 한계를 넘어 쓰는 게 능력의 기도예요. 우리 한계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못해요. 해요, 안 해요? 내가 정해, 한 개를. 난 요거밖에 못해. 난두 개밖에 못해. 그러면요. 세 개짜리, 네 개짜리는 상상도 안 해요. 왜? 내가 이미 정해놨어. 난 요것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절대 능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기도 안 할게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기도 안 하고 불평불만했던 이유는 그 홍해를 건널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만 기도했어요. 모세가 뭐라 했죠?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자. 그 능력의 기도는요, 실제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믿음으로 가졌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기도. 저도 그걸 많이 느낀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화. 복음과 복음화는 완전 달라요. 복음은 아는 것 같은데 상황만 조금 어려워지면요 완전히 옛날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복음화가 안된 거예요. 복음은 이성적으로 머리로 알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는요 야곱 목사도 해요. 야곱 목사도 우리나라 말그딱그두 마디만 배워가지고 통역하다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통역 건너뛰고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외워가지고 해요. 그럼 우리 막 웃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누구나 외워서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실제 내 생각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대부분이 갈등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이다. 난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복음화가 안 된 거지. 거기다가 그렇게 다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복음화가 안 됐구나. 그 유목사님 계속 복음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화. 그리고 이러잖아요. 대표 기도하고 실제 기도하고 너무 다르다고. 대표 기도할 때야 뭐 정말 완벽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 문제가 오면요, 대표 기도했을 때와 같은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그땐 딴 기도해요. 딴 기도도 아니지. 그냥 원망, 불평, 막 낙심, 한숨 막 이렇게 돼버린.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군사입니다. 늘 생각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뭐 갈등의 상황에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이러면 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라고 봐야 돼요. 공격하는 겁니다. 왜 공격하죠? 내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도 안 해요. 중요하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모든 상황이나 사역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내가 지금 갈등이 생긴다. 아, 막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아이고, 막 짜증나고. 그거는 그 상황이 짜증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늘 똑같았어요. 뭐가 문제죠? 내 영적 상태, 영적 전쟁에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보고 기쁘세요. 기뻐보세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행복하면, 기쁘면. 뭐 주방에서 일하는 것 같고 짜증날 일입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최상이 되면요, 나 혼자 해도 막 헛소리 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아, 남들은 들어도, 아, 들어지만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아 보세요. 옆에 두 명, 세 명 붙어도 같이 해도 짜증나요. 왜 나보다 더 많이 안 해, 너는? 나는 접시 세 개 닦는 동안 너 왜 두 개밖에 안 닦냐고! 신경질아 죽겠어. 그럼 들어오지 말어! 그럼 두 개 닦던 사람이, 알았어, 나 나갈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래? 에라이! 이거는, 접시가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문제도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진 거지. 기분 좋아 보세요. 정말 좋아요. 구원이 아니라고 합시다. 내가 오늘 로또 복권 당첨됐어. 10억짜리. 교회에서 접시 하루에 10개씩 닦으라 그래. 10개. 그래서 100명급 닦고. 즐겁게 닦아야 안 닦겠어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인생은 미완성 이러면서 닦지 않겠어요? 좋아서? 내 상태가 좋으면 어떤 상황이든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내 상태가 안 좋으면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싫고 막 짜증나. 그게 영적 전쟁을 못하는 이유예요. 이게 실제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오력이 회복이 안 돼요. 영력, 지력, 지체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세 가지 뜰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아이고, 그걸 뭐하러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실제 기도를 해야 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린 나이였지만 언약궤 옆에서 이런 실제적 기도를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 기도를 처음부터 배운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막 기도를 찾아다녔다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배후에는 내가 볼 때는 한나라는 어머니의 영적 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미스바 운동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한 가지 심각한 영적 문제에 걸렸어요. 뭔지요? 문제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었어요. 저건 다 블레셋 탓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저 블레셋 때문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맨날 우린 이렇게 살아. 저 블레셋 때문이야. 저것만 없으면 돼.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봤어요.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는 거. 블레셋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화가 왔나요? 아니요. 블레셋이 사라지고 아수로 왔고, 아수로 지난 다음에 바벨론 왔고, 바벨론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왔고, 페르시아 지난 로마 왔고, 로마 온 다음에 멸망했어요.
어떤 대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착각, 저 대상 하나 바꾸면 될 거라고. 우리들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오면 그럽니다. 저 사람 하나만 내 앞에서 사라져주면, 저 상황만 없다면 가능할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는 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곰 피하고 갔더니 호랑이가 기다렸다고. 그런 겁니다.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파도가 언제 한 번 왔다고 멈춥니까? 계속 오지. 문제는 내가 상태가 좋으면 어떡하죠? 그게 난 그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 파도가 칠 때 파도를 두려워하는 자는 파도에 쓸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파도를 정확히 보고 파도의 물결을 읽는 자는 파도를 타며 서빙이라는 즐거운 인생을 살 것이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파도가 강할수록 더 좋아한다. 그래서 내 인생은 더 빨리 나가는 거다. 이야, 참 그거 읽는데 파도가 크다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파도에 쓸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도를 잘 보고 그걸 타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가 두려워. 그럼 문제에 깔려 죽어요. 문제를 잘 보고 언약으로 그걸 타고 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봤냐면요. 미스바가 문제 아니야. 아니, 미스바가 아니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우리가 문제야.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지 블레셋이 문제야. 블레셋은 늘 그랬어. 언제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늘 그래. 상관없어. 문제는 우리가 강하면 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돼. 그 얘기를 한 게 미스바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더라. 그거로 끝인 겁니다.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결론 냈을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뭐냐,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달라. 세상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 평화는 팍스 로마나. 로마는 힘을 가지고 남들을 강압해서 잠잠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으면 안 흔들어? 움직여? 움직이면 칼로 너 찔러 죽여버려. 너 목을 따버려, 이놈 시키게.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두세 조용해. 자, 평화가 이루어졌지. 평화가 된 거예요, 이거. 요것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걸 팍스로마.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평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는 날. 이제 대전쟁이 일어나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함, 그 어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평안해. 요 상태가 되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이레네라 합니다.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다.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미스바 운동은 바로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부터 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달픈 일이 많을까?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여기서 딱 힘을 잡으셔야 돼요. 한마디만 잔소리 더 하고 마칩니다. 이번에 구용호 목사님이 같이 있었는데 제주도 서현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이 계속 뭐 좀 우리가 피곤하다 그러면 호흡하세요. 복식 호흡하세요. 길게 하세요. 차 타고 가는데도 호흡하세요. 더워 죽겠다고. 너무 덥죠? 호흡하세요. 막 잠이 안 와요. 호흡하세요. 나중에 곽예수 목사님이 구경호 목사 뭐라니까 너부터 하세요. 너무 짜증난다고 너부터 하세요. 그랬더니 호흡을 하니까 말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호흡을 하고 말을 해보세요. 너무 웃겨. 재미나요.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관절이 다 나간 사람이 있었대요. 관절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관절 칼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이거는 구용호 목사님 얘기예요. 자기네 교회에 실제 있었대요. 관절이 다 엑스레이 찍었더니 뭐 다 달았다. 단 게 아니고 말려 들어간 거래요. 그거 계단 오르기 하면 다 나한대요. 관절은 계단 오르기 하라. 계단을 계속 올라가고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올라갈 땐 걸어 올라가고 그거 했더니
몇 걸음 걷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뭐라고 왜 얘기한 줄 아세요? 구형 목사님, 내 몸에 힘이 없으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 같으나 내 몸에 근육이 있으면 그건 나한테는 휘트니스 현장이라고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호흡하세요, 호흡하면서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도 미스바 운동의 비밀을 여러분이 언약을 찾고 24 누림, 25 그 기준과 영혼의 목표를 향하여 오늘 또 행복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